오늘은 누가 이사를 가면서 로즈 제라늄이라고 구문초 모기 쫓는 제라늄을 버리고 갔더라고요. 통째로 화분만 빼고 흙채로 버리고 가서 아파트 하단에서 주워 왔어요. 뿌리는 버리고 꺾어 왔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물꽂이를 해서 구문초를 꺾어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꽂이를 해요. 물꽂이를 한 30분 물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흙에다 심어요. 흙에다 심는데 이렇게 가지가 좀 이쁜 거는 이렇게 꺾어서 심고, 작은 화분에 심고, 또 조금 큰 숫자가 많으니까 장미가 죽은 비어있는 화분에 이렇게 심었어요. 봄이 되면, 겨울에도 따뜻하면 핑크빛 작은 꽃들이 피니까 봄이 되면 많이 필것 같아요. 예쁘게 자라면 애목대도 한번 만들어보고. 예. 오늘 주스 와서 구문초 제라늄 옛날에 다 시크 키워봤지만은 또 새롭네요. 그래서 한번 꺾어 심어봤어요. 말라 있었는데도 버리고 간 지가 며칠 됐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생명이 강한 것 같아요. 잘 키워서 예쁜 꽃 보고 없는 사람 있으면 한 포기 주고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